네, 안녕하십니까. 연남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메타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시리즈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요게 똑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요거, 메타 필터. 그 다음에 요거는요, 몬도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메타 플랜저라고 되어 있는 건데, 플랜저는 제가 띄워놓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띄우도록 할게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은 이 메타 필터는요, EDM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저는 뭐 이게 그닥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어요. 그런데 일단 뭐 소리는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있는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자, 뭐 이렇게 막 움직이죠. 자, 바이패스.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만져서 이제 이렇게 막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닥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메타 플랜저 이게 나와 있네요. 자, 말 그대로 플랜저예요. 플랜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랜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이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요, 플랜저 효과라고 하면 나와요. 뭐 컴필터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우리 뭐 코러스 같은 계열의 이제 이 벡터를 보면요, 위상이 어떤 변화가 생겨서 원래는 파형이 이렇게 왼쪽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밑으로 돼 있는 그 반대되어 있는 반원을 반대로 뒤집어서 올린다 그러면요, 밑에 쪽이 사라지고 위가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만 생기겠죠?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모양이 자세히 살펴보면 빛 같아요. 빛. 예, 그래서 컴필터라고 하는 건 뭐 빗자루 형태, 빗 형태의 필터가 적용되었다 하는 건데요. 코러스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플랜저 같은 경우는요, 거기다가 딜레이를 살짝 주게 되면은 컴필터가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뭔가 위상이 정상이 됐다, 비정상이 됐다 하면서 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걸 이제 플랜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믹스, 피드백, 그다음에 이쪽에 프리퀀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딜레이. 그 다음에 레이트, 뎁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사인 웨이브냐 아니면 그 외에 요거는 이렇게 뭐 트라이앵글 웨이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사인 웨이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모듈레이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필터 적용된 그 파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스테레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가면 올리면 점점 벌어지면서 두 개로 바뀝니다. 디폴트 값은 0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걸지 않은. 자, 이런 소스에다가 자, 믹스의 양은 뭐 자, 안 걸렸다가 자, 이렇게 걸리게 되고요. 자, 피드백 볼게요. 자, 이랬던 소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프리퀀시가 1kHz로 돼 있죠. 반대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패스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영역을 지정하시면 돼요. 지금은 1kHz니까 만약에 한 이렇게 4.5.몇 극하이 영역에서 바꾸겠다. 자, 아니면 반대로 나는 뭐 1kHz 밑에 쪽에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 쓰게 되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플랜저라는 게 이제 원음 소스에 딜레이를 살짝 적용시킨다고 했는데요. 현재 1.7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0으로 만들면요. 이렇게 0.1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 플랜저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빠르게, 느리게. 자, 링크를 걸어 놓고요. 링크를 눌러 놓고. 자,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데 뎁스를 누르면 이렇게 벌어지죠. 점점 그 상태에서 자, 레이트를 자, 천천히 움직이다가 자, 이렇게 빨리 움직이다가 내리면 또 줄어듭니다. 자, 이제 스테레오 효과. 양쪽으로 벌어졌죠?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모노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져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메타 플랜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플랜저들보다는 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긴 한데요. 지금도 이제 해상도를 좀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 좀 해상도를 크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제가 원래 쓰는 해상도에서는 이제 정말 손톱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글씨 역시 안 보여서 저 웬만하면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플랜저 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 차라리 뭐 기타 이펙터 같은 걸 하나 갖다가 딱 해놓고 보컬에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저는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 자, 요거. 자, 몬드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토 패너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뭔가가.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이쪽에 보면 AM Depth, FM Depth,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Ro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절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On, Off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웨이브 형태가 나옵니다. 사인 웨이브부터 스퀘어, 그 다음에 이거는 Saw는 톱이죠. 톱, 톱날 같은 거예요. Saw Down, Saw Up, 자, 톱날이 올라가고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생긴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사인 웨이브.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사인 웨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뭔가 템포 싱크 되어 있는데요. 자, 움직이시면 자, 빨리 움직이죠? 내리시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 소리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천천히 움직이다가 올리면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AM, FM 뎁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AM depth는 그 소리의 음량이랑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M depth는 소리의 높낮이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pitch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쪽은 볼륨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이제 아웃풋이니까. 자, 그래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그냥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 자, 그런데 왼쪽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자, 바꿔볼게요. 좀 천천히 해볼까요? 자, 왼쪽으로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인지가 90도로 돼 있어요. 현재 이렇게 또 올려볼게요. 더 많이 갔다 갔다 가죠? 자,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볼륨이랑 관계 있다고 그랬는데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들리시나요? 작아졌다, 커졌다.
이쪽은 이제 피치랑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올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빨라지기 시작하면 이랬던 소리가 피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토패닝 효과를 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몬도 모드라는 이펙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하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너무 빨리 갖다 놓지 마시고, 저는 그냥 초반에 그 기타 혼자 나오는데 좀 심심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걸까, 오토패닝 하나 하자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걸어줍니다. 로드해서 풀 리셋해서 느리게. 이 소리에 만약에 이제 좀 재미가 없는데 좀 다른 소리를 받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요, 아, 저는 프로툴스에서 웨이브 찾을 때 계속 내렸잖아요. 근데 아, 내리다가 짜증나갖고 M인데 라고 해서 M을 눌러보니까 M으로 갑니다. 저는 지금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뭐 J 뭐가 있다면 J 눌러서 그쪽 가서 찾으세요. 자, 그래서 메타필터라고 돼있죠. 메타플랜저죠. 자, 메타 플랜저를 하나 이렇게 걸어 놓고요. 전 같이 쓰겠어요. 두 개 동시에. 자, 이렇게 플랜저 효과랑 같이 왔다 갔다 하게. 자, 이제 재미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메타 플랜저, 그 다음에 몬도 모드,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